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웨비날 기억나죠? 웨비날. 자, 이 답이 뭐였어요? Ant. Cursor. 잠깐. 17번. 보이죠? 자, what is the webinar? Is Ant? What? 왜? 주동. 꾸며야 되니까. 의지동 중에서 의가 지금 뭐예요? What? What? 이라고 하면은 마음 아픈데? 뭐가요? 어딘데? This one. 여기. 선생님 이제 연결 안 돼서. 막 베네핏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베네핏은 what이 명사를. 그렇지, 명사니까 how가 꾸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what benefit? 이게 이제 목적어죠. What benefits을 그것이 generator냐. 자, 그 다음 여기 답은 is derived. 그쵸? 기억나지? 이거, spacing 효과라고 해가지고 약간 시간 텀을 두고 또 계속 그걸 반복하잖아. 그러면 완전 잘 거 같은데. 대시야, 이시야, 위치야. 뭐뭐라 하셨다. 저벤? 시. 저벤 씨. 자, 넘어가겠어요. 선생님, 근데 아까 복습 다 했겠죠? 와시. 형용사예요? 그렇지. 왜? 어떤이잖아. 의문 형용사죠. 어떤 베네핏을 그것이 만들어내나. For a company. Company를 위해서. 이렇게. 자, 위치 형용사가 있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여기를 보겠어요. During the day. 슬래시죠? 요잖아요. 아, 그래. 맞아. 자, 이거 how를 뭘 바꿔야 돼? Yes. 이 where, 무슨 where, where예요? 여기 관계. 관계. 부사죠. 그럼 얘가 얘가 하는 게 뭐예요? Parties죠. 얘를 바꾸면, 두 단어로 바꾸면? In. 그쵸. In which죠. In which. In which. 그쵸. In the part. 여기서는 in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그 파티에서니까. At party도 괜찮은 것 같은데? At which도 괜찮은 것 같다. 그치?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오늘은 19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lor. 자, color라는 거는 뭘까? 아, color는 시작했다. 그치? 언어요. As a trade language. 그치? 통상 언어로. 무역 언어. 그치? 어디에서? 서부. 아프리카. 어디의? 그치? 서부 아프리카에. Later slash죠. 자, 왜 later는 이제 이후에 나중에 이런 말이죠. 그것은 spread는 퍼뜨리다, 퍼지다. 그치? 이거는 퍼뜨리다가 수동태가 돼서 퍼지다가 됐죠. 그것은 퍼졌다, 퍼뜨려졌다, 뭐뭐 저녁에. 플러스 시간하면 뭐뭐 내내고, 플러스 장소하면 여기 전체에 이런 말이죠. Caribbean. Caribbean 하면 저기 중부의 저쪽 해를 얘기해요. Caribbean하고 아메리카, 대륙에, 그쵸? 누구에 의해서? 노예들. 갑자기 왜 동사가 나왔지? 동사, 바로. 동사가 아니었어요. 그쵸? 맞았어요. 자, 어떤 브로트예요? PP. 옮겨진. 자, 얘가 데리고 온 거예요? 데려와 진 거예요? 데려와 진 거죠. 굳이 하자면 이게 뭐죠? 뭐가 생각됐다고 할 수 있죠? 주한대 플러스 비동사. Sure. 슬레이브를 who are? 슬레이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영사예요. who 다음에 are. 슬레이브 지금 who 아니니까 who were. 이거 자체가 were. 과거잖아, 그렇지? who were 그렇기도 하고 from Africa. 아프리카로부터 어딘지 알겠지? 아프리카에서 여기 지금 아메리카로 넘어온 게요. 이렇게 이상하게 됐다. 애니메 그렇죠? 이렇게 자 although 주어 동사예요? 아니면 명사예요? 동사예요. 아니 주어 동사 명사예요. 주어 동사지. 아니 although 다음에. 올도는 접속사지? 접두동. 그치? 그게 주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죠. 그죠. 자, 걸러는 뭐예요? 언어잖아. 그러니까 언어가 말을 했어요? 아니요. 다 말 그럼. 쓰였어요. 말해서. 말이 되어진 거죠. 말해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spoke라고 하면 자기가 말한 게 있죠. 그쵸? has spoken 하면은 자, 현재 완료의 능동이고 수동하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여기다 be 플러스 pp를 써야 되지. 그러니까 be를 어떻게 바꿔야 돼? be인으로 바꾸고 spoken을 였다 갔다 써야 되죠. 오케이? 네. 지원이 살짝 뭐가 눈치에서 오고 있네. 아니야. 자, 알겠습니까? 자,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 근데 거기다가 다시 수동태를 했다 그럼 be 플러스 pp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be하고 pp가 만나니까 무조건 가운데는 have been이야. 현재 완료 pp냐. 현재 완료 수동이면, 그치? 그래서 갈라가 말해져 왔다. for가 있으니까 뭐예요? 현재 완료에 계속, 그쵸? 계속이죠. hundreds of years. 수백 년 동안 말해져 왔다 할지라도죠. Until, 아니,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주절이구나. 주절이에요? 그치? 아니야.
다시. 계속 가요, 계속돼요? No, no, no.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부사가 됐죠? 부사 부가 됐어요. 그러면서 절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주절인데 얘가 주어가 아니야. Until은 접속사나 전치사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게 돼? Recently. 여기까지니까 여기 합쳐가지고 Until recently. 최근에까지 이런 말이에요. 최근에까지. 자, There were. 있었어요. 뭐가? 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few는 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는 건데 그쵸? little이나 few는 부정이에요. 얘는 셀수가 있으니까 few를 썼습니다. little은 셀수? 없을 때 쓰는 거고 얘는 셀수 있을 때 attempts. 시도가 거의 없었다. 최근까지도. 어떤 시도가? 띵띵띵. 그쵸? 그것을 적으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 그것이 뭘까요? 단어 저 걸러라는 이 언어 The Silent Silent Translation Team 이라는 게 이제 그 이게 translation 번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바다, 섬, 해양, 섬 번역 팀인데 이건 이제 고유명사고 이런 번역 팀이 있는데 그 번역 팀이 시제는 지금 일하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preserve 뭡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 언어를 걸러죠? 자, in the past 과거에는 걸러가 걸러 스피커가 were told 뭐라고 하지? 들었다. 그치? 자, 종종 지금 들었다. 뭐라고? 걸러는 허접한 영어. 그치? 이거는 이제 그쵸 허접한 좀 수준 떨어지는 뭐 안 좋은 뭐 이런 말이에요. 굿에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be good at 하면 뭐지? 뭐뭐서 잘하는 거죠. be poor at 하면 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be told가 나왔잖아. be told가 나오고 대신한다는 것은 이 대시 원래는 do였어. 얘는 원래 뭐였어? I요. 이거 기억납니까? 나한테 얘기했다. 얘기해줘. that 어쩌고 저쩌고라고. 그럼 나는 얘기를 듣는 거죠. I'm told. 나는 얘기를 듣는 거죠. 뭐뭐 라는 사실을. 그치? 사형식이죠. 이게 아, 그때 아주 간략하게 있는데 I.O. D.O.인데 I.O.가 앞으로 왔다. 그럼 뭐라고? 얘기가 이렇게 되고 그치? 사형식이 된다. D.O.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나는 듣는다. 뭐라는 사실을. 그치? 감목이 주어가 될 때. 자 그러면 선생님 두 개 알아들었어요. Be told하고 또 뭐 있지? 왜 생각 안 하지? 아닌가? Be told. 기분. 자, 감목이 주어가 될 때, 감목, 지금 감목 아니고 주어가 됐지만, 그럼 여기 이제 직목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SVO가 되면서, 자, 나는 들었다, 뭐라는 사실을, 무엇을 얘기,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고, 나는 받았다,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나에게 주어진 거죠. 있는 그대로 하면. Anyway. 자, 그래서, 걸러 스피커가 이런 말을 들었어, 종종. 야, 너네, 갈라는 뭐야? 야, 그 잉글리시의 저질 버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지? 자, 그랬더니 그들은 누구예요? 걸러를 말하는 사람들, 그렇지? 부끄럽게 느꼈어요. 뭐야? 말하는 것에 그것을 걸러죠. 그랬더니 뒤로 넘어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자, 그러면서 linguist가 무슨 말입니까? 맞아. 언어학자들은 recognize A as B, 그렇지? 인정한다. 걸러를 뭐라고? 진정한 언어로 지금은 인정한다. 그게 뭐야? 예전엔 아닌데 지금 그렇다는 거야. 써야죠, 걸러. 오, 쓰니까 이런 얘기가 있지. 그치. 그 팀은 원한다. 근데 이제 말은 있는데 이제 쓰는 거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지. 이제는 뭐 쓴다는 얘기죠. They want to. The team wants to. 원해요. 뭐 하기를? Develop. 그치? 개발하기를. 무엇을? 교실의 자료. 학습 자료를 만들기를. 그쵸? in 걸러로 그렇죠? 뭐 할? 이제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해도 되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좋은 이해를 줄 자 그들 자신의 언어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가로에도 되고 슬슬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할? make it easier. 25지? 감옥적어죠. 여러분 감옥적어의 대두 되죠? 네. 누가 된대? 감옥적어 가주어는 무조건 다시야. 이거를 대시라고 쓰는 써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무조건 이시에요. 뭐라고? 무조건 이시에요. 뭐라고? 무조건 이시에요. 대신 아니에요. 그렇죠? Make it easier. 왜요? 시작. Make it easier. Make it easier. 그러면서 추가 나오는 거지. 그치? 자, 진목적어의 대도 되나요?
뒷목도 네. 돼요. 돼? 네. 거의 안 돼. 아니, 가주어, 진주어. 어. 가주어는, 가주어, 진주어 할 땐 진주어는 대시 되는데, 그, 진목적으로는 대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has it that? 레전드 뒤에 보면 레전드 has it that? 이거 들어봤지? 이때 나와요. 자, 어쨌든. 제가 목적어. 자, 그것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해도 되고, 위해서 만든,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해도 좋겠다. 아니면 만드는 주는 자료 이렇게 해도 되고. 자, switch to English later. 나중에 switch to가 뭐예요? 뭐뭐로 바꾸다죠. 뭘 바꾸는 거지? 영어. 응? 그러니까 뭐로 바꿔요? 영어로 바꿔요. 무엇을? 컬러. 컬러를 영어로 바꾸기 더 쉽도록 교실에 있는 그 학습 자료를 만드는 것을 지금 하고 싶다고. 알겠죠? 자, 언어에 관한 내용도 간혹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사멸되어 가는 언어들. 되살리기 운동. 뭐 인디안이라든가 인디안 언어라든가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샹하이로 갑시다. 샹하이. 자, 샹하이는 밴입니다. 밴이 뭐였지? 금지했어요. 자, 뭐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경제월 뭐 띠띠빵빵. 그렇죠? 이거 다운타운 에어리아는 뭐예요? 도심 지역에서. 자, 그다음 여기 뭘까요? 레스토닝. 왜요? 군사공문인데 샹하이가 하는 거예요. 샹하이가 위협을 받아요. 샹하이가 위협을 하는 거죠. 구가한다 혹은 뭐 위협한다. 뭐 한다고? 벌금을. 그렇죠. 요금이라기보다도 벌금입니다. 요금은 뭔가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 fee 이런 거. 수수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뭘 잘못했을 때 매기는 거죠. 자, 그럼 of 뭐냐면 이거예요. 근데 이게 up to니까 최고 여기까지. 그렇죠. At most죠. At most 기껏해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최고. 그래서 가장 많으면은 200 위안까지. 200 위안하면은 25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25,000 정도. 그럼 police cars가 예외다 아니다. 걔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까 경적을 올리면 되는데. 만지지 말아야지. 그러네. 그렇죠. 거기서 그 아래 나오죠. 그러나. Yes죠. 그러나 some drivers. 근데 샹하이에서만 그런 데잖아. 그러니까 샹하이를 위해서 따로 만들 수도 없잖아, 그렇지? 이제 후부터 가로 어디까지? 여전히 느껴요. 무엇을 필요를? 사라식이죠? 뭐 할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여전히 느끼고 있는. 진짜 그런 거 있었어. 선생님이 잠실 경기장 근처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거기서 뭐 두산이랑 누구랑 경기를 했나봐. 근데 두산이 이겼나봐. 막 지나가는 차마다 그 빠라바라바라밤 이게 계속 누르고 가는 거야. 차에서 나와요? 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경기장에서 나오는데. 빠라바라바라. 아, 그럼 경기장소리였구나. 네, 뭐 나는 그거 차에서 다 소리 내면서 간다고 생각했어. 야구선은 막 빠라바라바라 야구팬에서 팬들이 그랬구나. 새롭게 안 치시지. 자, 오해할 뻔 했네. 자, some drivers가 are spending. 자, 쓰고 있다. 최고 얼마까지? 800 위안. 800 위안까지. 그쵸.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 의해서. 자, 그러면 10만 원이네. 그쵸. 개인화된, 개별화된 그 혼내게. 그쵸. 경적을 만드는 거죠. 그치. 특별히 이게 예시야. For example. Taxi driver는 has changed 뭐예요? 바꾸었어요. 다른 거죠? 그 의. 그 의인데 왜 이지? 여기 그럼 왜 옆에 왜 아무것도 없어? 생략. 그냥 생략돼?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생략돼? His honk. 그러니까. His honk, his horn. 그죠? His horn인데 왜 his를 쓸 수 있지? 그냥 생략해서? 그의 것. 맞아. 소유대명사 정세요. 소유대명사. 그의 것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 원택스 드라이버가 여자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헐즈. 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헐즈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치? 헐즈라는 말이 있어요? 엄마야. 헐즈. 마지막에 헐즈. 그쵸? 그러니까 쉬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세 명이 다 그거를 바꿨단 말이야. 그럼 뭐야? Hours가 되는 거고 만약에 day면 걔네들 theirs가 되는 거고 여기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박. 알겠습니까?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고 대명사가 나오면 딱 그거밖에 없어.
대명사가 나오면 셀프 들어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대명사 나오던가 그치? 엄마 그치? 이시거나 데미거나 그치? To change A to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A recording 자 녹음이야. 근데 누구의 녹음이냐면 A woman's voice sing.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어, 여자의 목소리가 말하는 것의 녹음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자의 목소리가 여기가 뭐예요? 이게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죠. 의미상의 목소리. 그쵸? 가 말하는 것.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됐다. 어, 맞네, 맞네. 그치? 보세요. 자, 뭐냐면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이게 의미상의 주어, 이게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의 목, 녹음인 거지. 알겠죠? 여기다가 어퍼스토피스 해도 되지. 그치? 소유격이니까. 자, 뭐라고 해? Watch out! 조심해. 그쵸? I'm making turn. 나는 지금 뭘 할 거야? 돌 거야. 그쵸? 여기서 MING는 어, 가까운 미래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또 다른 경적은 자, 호는 play 음악을 연주한다. 자, similar 뭐 해야 돼요? 비슷하니까 괄호 그렇죠? 형용사니까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similar to 뭐뭐와 유사한이죠. 자, what 무슨 뜻이야? 선 선포 반대. 뭐와 유사한? what you'd I hear on the cell phone. 셀폰에서 뭐지 알겠죠? 어, 셀폰에서 네가 듣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선포관대가 사실 여기 이 안에 뭐가 포함된 거야? 선행사와 무슨 관대? 목관대죠. 목관대겠지. 자, 네가 들을 것 같은 것과 유사한 그런 물질이죠. 목관대라고요? 무슨 포함된데 그 안에 목관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선행사와 목관대죠. 봐봐, the thing which잖아. 그 위치인데 그 위치가 어떤 관대냐고. 주관대 아니죠. 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 우트는 우드죠. 네가 듣곤 했던 전화하면은 요즘 뭐하나 그치? 뭐 있었던데 그치? 온더 셀폰에서 듣는 그런 음악을 어, 플레이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온 거죠. 예시로서. 자, 그 다음에 however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화된 후는 막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는 괜찮냐? 그거 봤더니 however 하지만 they would be 그들은 그것들은 쓸모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요? Because 앞에 slash. The new rule. 새로운 규칙은 새로운 규칙이 어떤 규칙이었지? 돈 내는 거. Fine. 그치? 벌금을 부과하는 거. 부과하다라는 건 하니까 impose. 그럼 정세요. 셀프 넣고 impose. Fine. 그다음에 오늘 써요. 띠리리. Fine. Fine이 벌금이죠. 벌금을 부과하다 누구누구에게 혹은 뭐 tax. 세금을 부과하다 이런 식으로 임포즈를 씁니다. 뭔가 의무나 뭐 이런 거 세금이나 뭐 그 받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이런 것도 부과하다. 자 그러면 새로운 룰은 커버를 뭐라고 하지? 저걸 왜 커버는 덮다, 그렇지? 그러니까 포함한다. 어떤 영역까지 다 아우른다 이런 말이에요. 자 뭐 어떤 종류의 혼이든 다 N이니까 어떤 거든 다예요. 자 이거 유빈이 좋아하는 거 나왔다. 노메라. 와. 와실까요? 하울까요? 와. 그치? 왜 와시지? 전치사가 어디 있는데? 몰라. 뭐라고? 어? 답을 외우면 안 되고 원리를 외워야지. 명. 어? 답 없어? 아, 와시요. 그러니까 왜 와시야? It sounds like. Like에서 그렇지. 어, 그치. 그니까, 우리가 사운드 하면 how를 써야 돼. 사운드를 끝날 수도 있어, 여러분. 알았어요? 어? 그니까, 어, 이게 사운드면 사운드 다음에 뭘 써야 돼요? 형용사를 써야 되지. 몇 형식 동사야? 2형식 동사지.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지와 상관없이. 어, 어떻게 들리든 간에 이런 말이죠. 그쵸? 그럼 어떻게면 얘잖아. how잖아. 근데 왜 what을 쓰냐는 거지. 어떻게를 두 개로 나누면 무엇 같은지예요. 그쵸? 날씨가 어때? 해볼까? 시작!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떠니?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날씨가 어떠니를 이 how를 두 단어로 바꾼 거야? 뭐 같아? 그러니까 뭐가 뭐예요? What? What's the weather? 무엇 같아? 같은을 써야지. Like. What's the weather like? 그쵸? 여기 like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전치사가 있어서 뭘 쓴다? 명사인 맛있어야 된다. 아까 how, what, that, that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No matter how, no matter what. 자, 이거는 뭡니까? 양보의 부사절일까요? 아니면 막, 무슨, 답이 나왔네, 그죠?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쵸? 어떤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뭘로 바꿀 수 있다? 바뀐. Ever. How? Ever. Ever. 저 지금 what이지? What이면 everything으로 돼요? Whatever. 아니죠, 아니죠. Whatever는 anything 되시죠, 그죠? 아, any, everything. 뭐뭐 하는 무엇이든. Everything을 써도 되나? Everything은 보통 everything의 의미예요. Anything.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의미인데 좀 더 강조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1번을 넘어갈게요. 그리고 잠깐 스톱해야 되겠네. 누구 때문에 스톱이에요? 졸려. 21번 보세요. 자, 21번에 보면 이제 in Germany 나왔습니다. 자, Germany. 독일에서 사이언티스트는 말한다. 뭐 하고 싶어? 슬래시 해야지. 그치? 자, 대시. 저벤호 대시 생일 때 있죠? 그쵸? 자, Dave. Dave가 누구예요? 사이언티스트지. 그치? 그들은, 자, 시제는? 과. 현안. 그쵸? Have a plus PP니까. 개발해 왔다, 무엇을? A brain scanner. 그치? Brain을 이렇게 슉 훑어보는 그런 기계, brain scanner라고 하자. 을 개발해 왔다. 왜요? 사람들한테 보려고. 그치? Look, look into, see into 하니까 뭐뭐 안을 들여다보다 이런 거. into가 뭐예요? into가 in은 안이고, to는 바깥에서 안으로 이러면, 아니요. 아, 그러니까 to가 어디 어디 로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안으로가 되는 거지. 그렇지? Look into, see into 하면 안으로 들여다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brain scanner를 개발했어요. 그죠? 약간 무섭지 않니? 자, 그리고 no. 자, 이 동호는 어디에 연결되는 거야? no. 뭐랑 2번이죠? 1번이 뭐죠? see. see, 보기 위해서, 그리고 알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to see가 아니에요? to see잖아요. 그러니까 to know를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이럴 때는 to를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to까지 같이 됐다 그러고, 지훈이는 얘를 벗어서 이렇게 겉을 이렇게 하는 걸 하는 게 어떨까? 눈이 계속 감기는 것 같은데. see into 뭐라고? 들여다봐요. 사람들의 브레인을, 그리고 알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목적인 거야. 그치? 자, 됐을까, 왔을까? What?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몰라. 그치? Yeah. 조금 더 봐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생각해놓으세요, 여러분. 따란. 어바웃이 있어? 아, 있네요.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 명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리가? 아, 나는 어바웃 다음에 나오는 what이었구나. 아까 what은 뭐였지? like 다음에 나오는 what이었구나. 아, 기억 안 나? 아까 거기. 여기 위에 있잖아. honking. horn, 여기 말이야. 어떻게 달, 어떻게, 들리는지.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 그럼 how야. 뒤인데 뭐가 있어? like가 있었지. like 전치사, 뭐뭐 같은 애니까. 그거 다음에 오니까 명사인 how가 들어가야 되죠. 아니, how랜다. what이 들어가야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brain scanner. 지금 내용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brain scanner,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것은 can read. 뭐야? 이거...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의도를 before slash. 자, 이거 전체 접속사요. 접속사. 네? 그죠? 접속사. 맞아요. 자,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의도를, 사람들의. 자, 그러면이죠. 그러면. 자, 요런 거, 이제 어디다 넣냐 이런 거 물어보고 싶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 브레인 스캐너가, 자, 이런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목적을 다 알아놨어요. 그러면, what are the practical? practical이 뭐지? 실용적인 혹은 뭐 실제적인 그 함의, 혹은 실용적인 그 implication 하면 뭐 암시 혹은 함의. 함의가 뭐야? 함축된 의미. 함의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이제 대학교 가면. 자, 이러한 장치가 가지고 있는 그 암시적인 의미는 뭘까? 함의, 함축된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도대체 이거 어디에 쓰려고? 자, it could derive advances. advances 하면은 발전, 전진 이런 거죠. 발전을 끌고 갈 수 있다. 그쵸? 어디에 있어서의? 그치? 두뇌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컴퓨터를. 그쵸? 이것의 발전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러분 답이 뭔지 한번 생각 이미 풀어놓은 친구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1번이고 여기 2번이야. 자, 손가락으로 얘기해 보세요. 1번일까 2번일까? 네네. 자, 우리 한 명만 해주시면 돼요. Helping. Helping. 맞아요? 겉. Oh, really? 헬핑은 맞는데 거실까요? 아니요, 분사구문. 맞아요. 왜 이러는 거야? 분사구문이죠. 왜요? 앞에 문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문장이 다시 시작하는데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접생, 주생, ing죠. 어떤 거를 돕다고 할 때 어느 부분을 돕냐고 하면 with를 씁니다. 날 보세요. 그치? 사람들을 돕는데 어느 이게 어느 부분이 아니구나. 미안해. 요거는 가로죠. 어떤 사람이에요? 장애를 가진. 가로가 여기서 닫혀야지. 그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다. 그리고 돕는다. 이런 거죠. 그리고 돕는다. 자, 그럼 헬프는 몇 형식일까? 5형식. 5형식이야? OC가 뭐야? 5C 맞는데. 5형식 맞는데. 그러니까 OC가 뭐냐고. Right이잖아. 그치? 이 사람들, 이게 지금, 아이고, 지금 너무 크게 해서 잘 안 보이나? 크게 해서 잘 보이지 않아? 너무 크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한 번에 쫙 봐야 되는데. 대박. Why? 뭐, 문제야? 신기해요. 그치. 재밌지 않니? 조금만 길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도와. 근데 누굴 도와? 사람들, 목적어 같이 한꺼번에 다 있고, 사람들 장애를 있는 사람을 돕고, 자, 장애인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도와? 쓰는 걸 도와요. 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대답 안 하는 것이야? 다른 친구들이. 몰라서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모른다고 얘기해줘서. 쓸 수 있죠? 왜? 준사용이잖아. 그쵸? 그치. V5 할 때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돼. 돕는다. 돕는다. 그치? 자, 써. 무엇을? 이메일을. 자, 바이에 뭐 하고 싶어? /. 바이? ing. 뭐 함으로써? 뭐 생각함으로써? What they want to write. 그들이 쓰는 것을, 그치? 쓰기를 원하는 것. 그럼 얘는 이제 선포관대지. 선포관대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선포관대. 이게 주관대야, 목관대야? 목관대. 목관대죠. 요게 들어가는.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들이 쓰기, 그들은 누구죠? 장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애 있는 사람 말을 못하니까 그 의도를 알아가지고 대신 써주, 대신은 아니지만 이제 쓰는 걸 돕는다는 얘기죠. 재밌지, 그치? 자, it could also.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장애 있는 사람 돕는 게 하나의 의미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도와요. 무엇을? 컴퍼니가 발견하는 것을. 여기 투 쓸 수 있나요? 네. 그쵸. 준사역이니까. 자, 기업, 회사들이 발견하는 것을, 무엇을 발견하죠? Which brain areas? 이상하다. 여기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는 여기 왜 선포관대가, 아니, 선행사가 없지? 관적의 의문. 맞아요. 자, 이거는 의문사지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 뭐뭐 하는 뭐라고 선행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없잖아. 그 얘기는 디스커버의 목적으로 써띵 들어가시고, 자, 명사절의 다섯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자, 명사절의 다섯 가지 다시. 짠. 지호는 일어나세요. 첫 번째 뭐야? That. 아니, 학교에서 이 시간에 그래. 복학간대 5번에 해줄게. 맞아. 뭐뭐 하는 무엇이든 복학간대. 뭐뭐 하는 무슨 사람이든. 명사. 오, 좋았어. 자, 의, 주, 동의, 간접 의문. 간접 의문 두 가지. 의문사 없으면 뭐라 그래? 직접 그래, 의문사 없으면 둘 다 간접 의문이라니까? 자, 너 밥 먹었니? 그는 오니? 그가 이번에 내 파티에 올 거야? 너무 궁금한 거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걔를 위해서 파티를 마련했어. 자, 그럼 나는 궁금해. I wonder. 그가 내 파티에 올지. 뭐라고? I wonder. 주어를 해야지, 주어를. 나는 궁금해. 그가 온다가 뭐야? 그가 올 것이다가 뭐야? He will come이죠. Come to my party야. 그치? 근데
이거는 그가 올 것이다잖아. 올지 안 올지 무슨가? 그렇지. if나 whether를 쓴다. 명사절은 대절 의문사 없으면은 if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 됐죠? 자 이게 그리고 4번이 뭐였어? 선포가인데 what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아까 discover가 나왔다. discover가 동사야. 그럼 뒤에 위치가 나왔다. 그럼 얘는 100% 뭐예요? 의주동이죠. 왜? 앞에 선회사가 없으니까요. 의주동. 왜? 얘가 어떤 이란 뜻이 있지. 어떤 이나 어떤 것이나. 돌아가 보겠어요. 자, 그러면 which. 자, 그 어떤 것이라고 하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돼. 어디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 which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 what 두 가지야. 뭐야? 형용사. 그렇지. 어느와 어느 거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아, 위치가 얘를 꾸며주면 더 좋겠다. 어떤 브레인의 지역이. 내 부분. 그래요. 어떤 내 부분이 이렇게 하고 싶잖아. 의이면서 뭐 하고 싶어? 주 하고 싶어. 왜? 바로 뒤에 동사 나오니까. 그래, 눈을 뜨면 좋겠어요. 그쵸? 아니, 선생님, 옛날에 이랬거든. 선생님이 아, 그 한 3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왔다는 말이야. 고등학교 때. 그래서 꼭 밥을 먹고 나면 수학 시간이야. 시끄럽지. 너무 졸린 거야. 나는 앉아야겠다고 고개를 받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고 잠았지. 너무 잘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 선생님 맨날 이렇게 안경을 따고 이지연 학생? 막 이러면서 눈 뜨고 졸아도 돼요? 막 이러면서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거 뭐지? 그 생같이 일어난 할머니. 아. 그 느낌이야. 근데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근데 내가 졸업하고 딱 갔는데 내가 바로 한 4학년 넘어서 갔거든? 대학교 때. 대학교 넘어서 갔구나. 아니, 그냥 졸업하고 왔어. 고등학생이 4살 일이에요? 아니, 고등학교 때 얘기지. 근데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한 몇 년, 6년 지나서 갔는데, 그러니까 재작년 정도에 졸업한 줄 아시더라고. 감각이 없으신 거지. 어쨌든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앉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훈아, 그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평생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 간지럼 피우기. 대작전. 그래? 어떡해. 이리와. 조금만 이리 와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있는데. 아이스크림 줄까?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 원래는 여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 안 되겠어. 아니, 어깨를 주물러 주고 싶었지. 혜원이, 혜인이가 이거 듣고 있을 텐데, 자기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그래서 메이크를 딱 보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모양새. 그래서 뭘 쓰고 싶어? Like.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만드는지 무엇을? 어떤 제품? 그쵸? 제품이니까 뭐야? 컴퍼니랑 연결된 거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누굴 도와? 장애인들이 이메일 쓰는 걸 돕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컴퍼니들이 발견하는 걸 도와. 어떤 브레인의 에어레어가 만드는지,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좋아하게 만드는지. 그쵸? 돈이 되겠네, 그치? More importantly. 문장 전체를 꾸미니까 부사로 꾸며졌어요. 더 중요하게는 그 세 번째 건에 there is 무슨 뜻? 있다. 뭐가 있다? 강한 가능성.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 자, 말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 대시 무슨 대신지 생각할 시간 3초, 4초 주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시작! 뭐요? 그니까? 아, 이 대시 부사라고? 아니야. 못 간대? 못 간대야. 접속사야. 접속사. 접속사야? 접속사가 맞는데? 본격 아니에요? 접행동. 접행동이에요. 자, 왜냐면 목간대가 되려면 여기 목적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possibility가 목적어로, 서브에 목적어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치? 그것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뭐로써? tool로써. 그치? 어떤 도구로써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많다. 자, against 하니까 뭐예요? 뭐뭐에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를 탐지해서 대항을. 그래가지고 대항해서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겠죠. criminal mind 그럼 뭐예요?
범죄자의 뭐요? 크리미널 말고 무슨? 크리미널 심리. 범죄자의 심리예요. 심리에 대해서 알아내는 거죠. 대항하는 or just as 이것도 뭐예요? 병렬이죠. 1번, 2번. 딱 뭐예요? frightening. 자, 놀라운데, 놀라운데 좀 약간 무서운이죠. 무서운 새로운 방법이에요. 뭐 하는? 마음을 읽는. 그쵸? 심리를 읽는 그런 방법으로서 쓰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22번으로 갈게요. 근데 against the criminal 그거 잘 모르겠어요. 범죄자의 심리잖아요. 네. 그럼 범죄자의 심리를 잘 알아서 그걸 막는 거죠. 일단 막는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상. 파이어 게인스타는 뭐뭐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지. 그거를 억제하는 데 쓰이는 거죠. 그걸 도우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 이제 22번 출동. Thank you very much. 그치? 4가 나왔어요. 뭐 하고 싶어요? ING 하고 싶어요. 맞아서 고마워. Thank you. For me, welcome. 그쵸. 와줘서 고마워. 그럼, offering me 뭐예요? 몇 점씩? 5, 아니지, 4. 중에 있어요? 뭐야? 사죠, 사죠, 사죠. 왜? 제공해줘. 근데, 나에게 무엇을 제공해줬어요? 자리를 제공해줬어. 난 딱 보는 순간, 수? 자리를 제공해서 고마워? 거절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 고마워는 고마운데 못하러 그 주절주절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치? 자 그럼 고맙다 일단 연막전을 치고 그 다음에 그런데 못해 이런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냐 다를까 뒤에 못한대요. 자 anyway 어떤 자리에요? 연구조수 자리에요. 그쵸? 뭐예요? 뭐로 해요? Fresh Press 신선한 제품이라는 게 지금 이름이야. 신소재 신선한 제품 아니 그 이름이야. 어떤 제품인지 내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였지? 어쨌든 그 제품의 조수로 Research Assistant로서의 자리를 나한테 제공해줘서 제안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를? You're discussing. 자, discussing? 뭐예요? 유가? 의주. 맞아요? 뭐의 의주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과 처음 듣는 얼굴을 소유격을 쓴다. 그렇죠? 당신이 언급해 준 거, 이제, 아니, 토론해 준 거죠. 뭐에 대해서? 인식해봐도 돼요? 자, 내가 이거 얘기해줬지.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식.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감사, 감상. 고맙게 여기다. 감상하다. 인식, 인정. 인정. 평가. 이런 게 있어요. appreciate. appreciation. 자, 그리고 그 세부 사항들을 그 토론해 줘서, 그치. 그 자리를 지 나와 함께 자 디스커스는 뭐다? 타동사다. 뒤에 목적어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아 잠깐 뒤에 목적어 쓰고 미안 전치사를 안 쓴다는 거지. 타동사가 쓰는 거죠. 타동사니까 목적어만 쓰는 거지. 전치사를 안 쓰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그리고 동사가 기부가 나네. 그러면 나한테 준다. 내가 나한테 준다? 내 말이 안 되죠. 그럼 myself야? 아니지. 뭐예요? 조 뭐랑 병렬일까요? 2번인데 뭐랑 병렬일까요? 그렇죠. 너가 토론해주고 너가 나랑 얘기해주고 너가 나에게 줘서 고맙다는 거죠. 기빙. 그럼 기빙이라고 써야 되잖아. 기빙이야. 나 깜짝 놀랐어. 디스커싱이 뭐예요? 디스커싱? 토론하다. 뭐뭐에 대해서 논의하다 이런 말이죠. 논의하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여기서 어바웃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바웃의 어바웃은 없지만 뭐에 대해서 나와 함께 그 자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줘서 고마워. 나에게 자리를 추천해주고 제안해주고 이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얼마나 고마워. 자 그리고 나에게 시간을 내줬어. 어떤 시간을? 고려할 시간. 너의 제안을 고려할 시간도 줬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저주저 얘기하는 걸 고마운 거를 거절해야 되니까 미안하잖아요. You have a 자 당신은 정말로 좋은 조직을 갖고 있어요. 단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there are 있어요. 많은 측면이 있어요. 그쵸? 많은 측면 뭐예요? 그 포지션에. 자 근데 그게 뭐냐면 which are 자 이 위치가 가리킨 게 뭐죠? as 아니면 여기 뭐가 나왔겠어? 포지션이면 이직겠지. 그 포지션에 그 연구 조교의 조수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런 좋은 측면이야. 그 측면이 뭐냐면
매우 appealing 뭐예요? 매력적인, 호소하다. 매력적인, 호소하는, 그렇죠. 나에게 호소를 해. 야 이거 좋지 않아 이렇게 계속 매력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야? 노멸하고 근데 뭐야? 형광펜이 있으면 여태 파란색 해주세요. 파란색 친구 줘버렸는데. 근데 동그란 칠게. 잡을 수 없게요. 뒤집기. 하지만 나는 생활 수 없어. 자, at this time.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Be unable to accept. 뭐야? 받아들이다. 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This has been. 무슨 시제예요? 하만. 이것은 어려운 결정 이어왔어. 나에게. 그렇죠? I believe 몇 형식? 3형식이네요. 5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지? 이게 만약에 to be가 되면 5형식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Is the appropriate 무슨 뜻? 적절한 반대말은 inappropriate 적절한 결정이야. 뭐에게? 내 경력에. 나의 경력에. At this time. 이 시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대안해주는 거. 그래? 결정을 어떻게 제안이 결정이야? 준비가 할 수 있지. 너의 어퍼에 대해서 내가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 내가 거절한 게 적절한 결정이라고 나는 믿고 있어. 안타깝지만. 나는 감사하고 싶어. For the consideration. 자, 배려해. 뭐 하고 싶어요, 그 다음? 나에게 주어진. 그치. 당신이 나에게 해준 이런 말이죠. 자, it was a pleasure. 기뻤어요. Meeting you. 자, 가주어, 진주어. 기본적으로 진주어를 동명사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nice meeting you. 굉장히 많습니다. 뭐요? 만나서 반가? 웠어요. 보통 ing 쓰면 여기 과거의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 커리어에게 그거를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 consideration 끝이 뭐예요? 배려. 배려, 고려. 그치. 원래 고려 이런 말이지. 네, consider 이것이 뭐였어? 신중한 배려 있는 사려 깊은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그런 사려 깊은 행동 뭐였어요? 여러 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도 줬죠. 자, 그래서 너를 만나고, 너의 fine, 너의 그 되게 멋진 지원들을 만나고는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pleasure meeting you. Nice meeting you. 시작. Nice meeting you. 진주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아 너무 시간이 오래 끈 것 같은데 할 수 없다. 그냥 가야겠다. 자 넘어갑시다. 아 그죠? 23번. 일단 23번까지 한번 해볼게. 자 legend has it that. 뭐예요? 레전드. 이 사실은 이게 가주어고 이게 진주어거든. 원래는 네, 이거를 네. 그냥 legend has that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용적으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다는 띠리리가 띠리리라는 레전드가 있다. 전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레전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얘랑 우리나라. 그거요.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이런 레전드가 있었는데 during 뭐예요? 동안에. 중국 당 왕조 근데 왜 탕이라고 써요? 응? 탕이라고 써요? 당이 아니에요? 아 그거는 그 로마법? 표기 그렇죠 맞아요 로마자 표기를 왜냐면 우리나라가 당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는 얘네들이 볼 때 어머 우리는 떡 이거는 왜 너네들이 당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걔네들이 뭐라고 읽어요? 나는 중국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만약에 띠엥이든 땅이든 아니면 띠엥 뭐 이렇게 하든 자 그건 자기네들이 원래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걸 가장 적정하도록 자기가 쓰는 거지 자 어쨌든 당 왕조 뭐 당나라 시대에 동안에 주어를 써야 되죠 why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어동사 아니니까요 자 어떤 가난한 그렇죠 포어가 불쌍한 데 있지만 가난한 관리가 한 가난한 관리가 so가 나왔으면 뭘 찾아라 뒤에 that을 찾아라 너무 수가 너무 길어가지고 대시 잘 안 보일 때도 있지만 거절했어요. 너무 정적해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Refusion 뒤에 ing일까요? to일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Refuse to. 맞아. 뭐 하는 것을 거절이다. 거절하다. 뭔가 제안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씁니다.
그럼 take bribe. bribe 꼭 알아주세요. bribe 하면은 뇌, 물. 뇌물을 bribe라고 해요. 뇌물은 뭐죠? bribe. 뇌물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뇌물을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refuse to. 세 번 시작. refuse to. 자, 그러니까 돈이 있어, 없어? 응. He could not. 살 수가 없네. 무엇을? 고기를. 먹일. 그의 가족. 그의 가족을 먹일 고기를 살 수가 없어요. 녹을 조금 받나 보네요. 아, 녹이네요. 그러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정부 관리가 이렇게 많이 벌진 않겠지. 그치?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치? So, he invented. 발명을 했습니다. 토프. 토프. 누구? 그거. 이게 썩은 누구? 아. 그 이름 뭐였더라? 그래. To this day. 시도부. 아. 그래. 아. 배웠어요, 토프. 맞아. 자, 오늘날까지 이런 말이에요. 어떤 차이니스는 콜 몇 톤씩이야? 네? 콜? 콜은요, 한 3명씩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오죠. 와요, 뭐야. 나를 테린이라고 불러줘. 그럼 뭐라 그래? 콜라이. 그러면, 미가 바로 테린인 거죠. 나한테 테린이라고 부르면 안 돼. 알았지? 자, call me. call honest government official.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어. 선생님. why? 여기 못했어? 아, 그러네. 알겠어. 알았어. 자, 아, 이걸로 이렇게 기분을 줬다며. 자, 정직한 정부 관리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토프, 두부 관리. 썩은? 아니, 그냥 두부. 토프라고 그래, 토프. 이게 토프는 원래는 사실은 일본어인데. 여기서는 뭔가요? 토프가 두부야. 두부 일본어예요? 두부 중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중국어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토프. 근데 중국어, 똑같아, 아, 그래? 똑같아요, 이거랑. 아, 성절, 아, 그래. 그래, 똑같아. 일본어도 토프야. 우와, 우리나라만 두부야. 일본어만 토프 할 것 같아요. 토프. Anyway, 자, 토프 officials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비번. 자, 뭔지 생각하고 손가락으로 1번인지 2번인지 찍어주세요. 자, 손가락으로 찍혀주세요. 손가락으로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아니면요? 그거야? 또? 2번이에요? 자, 보세요. 일단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뭐야? 분사구문이지? 그럼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나온 거를 보세요. 콤마 찍고 주어. 시작. 콤마 찍고 주어. 콤마 찍고 주어랑 얘랑 관계를 보세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아, 괜찮아. 괜찮아. 자, 또 추동을 쓸 게 없어. 토우의 프로틴. 프로틴이 뭐예요? 단백질은? 그럼 단백질이 여기 주어라고. 단백질이 알고 있니? 단백질이 내가 아주 풍성해? 똑똑해? 알려져 있다. 알겠지? 다시. 분사구문의 주어는 콤마 찍고 주어. 시작. 분사구문의 주어는 콤마 찍고 주어. 그러니까 콤마 찍고 주어가 뭐예요? 주절의 주어라는 거죠. 주절의 주어와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알고 있어? 아니면 알려져 있어? 알려져 있어. 알려져 있죠. 자,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은 알려져서 혹은 알려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뭐로써? 중국에서. 아, 중국에서. 왜 중국의 소라고 들었어? 중국에서. 중국의 소라고 알려졌어요. 소고기 말하는 건가? 그렇죠. 말하자면. 원래 소고기 하면 비프를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귀엽게 쓴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중국의 소라고 감소적하고 알려진 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자, 그런 프로틴은 비슷하다. in quality 뭐예요? 어떤 질에 있어서, 특성에 있어서. 자, similar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 quality가 어느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가운데 끼워줬죠. 그죠? 나 이런 거 끼어있는 거 잘 봐야 돼. be similar to. 자, 머릿속으로 이 be similar to가 머릿속으로 나오면 to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 바로 대시입니다. 동그라미. 오, 프로틴. 대시 프로틴이요? 그래, 안 그래? 생각할 시간. 대시 프로틴이에요? 생각해봐. 맞네요. 그치. 왜냐면 도우의 프로틴은 유사하다? 뭐의 프로틴과? 미세 프로틴과죠. 고기의 프로틴. 질적인 면에서 이런 말이죠. 하지만, 형아 펜슬은 뜨잖아, 자꾸. 그러나,
도우프는 정말로 더 뭐 같다? 치즈 같아요. 치즈 같다. 그러니까 밀이랑 비슷하긴 한데 어 뭐랑 비슷하냐면 치즈랑 뭐냐면 그 방식에 있어서 어떤 만들어지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자 물어볼게요. 여기 위치 생략이야? 하우 생략이야? 하우. 하우? 하우요. 하우. 하우 쓰면 안 돼요. 하우입니다. 그렇죠. 근데 위치 아니고요. 주격, 목적격 다 아니고 그리고 하우 그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안 쓸 수 없으니까 굳이 굳이 쓰고 싶다면 인 위치를 쓰거나 관계부사 대세 쓸 수 있다. 대세 관계부사도 다 되더라. 소울메이커는 뭐죠? 두유. 어, 콩 우유니까 두유죠. 자, 두유는 is thicken. 말랐어요. 굳혀진 두꺼워진다. 아, 두꺼워진다. 아, 두꺼워지는 거 아니고. 부끄러운. 아니야. 아니, 되게 멋있는 단어 있는데. 아, 응고된다? 아니야. 아니야, 띠끈. 이 끈적끈적. 어, 맞아, 맞아. 그걸 뭐라 했지? 쭉. 어,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우리나라 말이 딸려. 걸쭉해진다. 이게 멋있어. 어. 아니, 내가 어제 읽으면서, 아, 그래, 걸쭉해진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새 까먹을래. 끈적끈적. 걸쭉해진다. 띠끈이 뭐냐면, 이렇게, 농도가 진한 거예요. 그죠? And a mineral salt. 그럼 이게 뭐야? 미네랄 뭐예요? 무기질. 아, 이게 무기죠. 소금. 이제 무기염이라고 해요. 소금의 종류의 무기염. 자, 그리고 무기염. Forming cause. Curse. 형성. 어, 그래서 형성한다. 무엇을 형성하면 curse를 형성한다. 이것도 이게 응고된 형태의 거라고 해서 응유라고 한대요. 그렇죠? 자, 응고된 우유를 형성한다. 이런 말이죠. That's. 뭐 쓰고 싶어요?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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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why. Why는 부사, 명사, 예자리가 없어. 그렇기도 하고, that's why가 내용상으로 뭐야? 뒤 결과. 그래서, 그게 바로 오만 이유야. 그래서, 도후의 다른 popular name이 바로 being cold야. being cold는 두부 응유야. 근데 그걸 그냥 합쳐서 그냥 아니 두부랜다. 콩 응유인데 두부라고 하는 거지. 그치? 응? 콩이 어떻게 됐어? 응축이 돼가지고, 아니 콩, 두유가 응축이 돼서 띵띵띵띵띵 이렇게 돼. 그치? 아, 이게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하다. 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being cold.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24번이 끊어졌어. 여러분, 24번. 근데 뒤에 얼마 안 남았지? 24번 뒤에 있는 사람 손들어봐. 12장까지 있대요. 그치? 일단 뒤에. 두 줄 있어? 아, 그럼 여기다 한번 적고 23번까지 해야겠다. 잠시만. 길라부터. 아니야, 불러봐봐. 못 부르겠어요. 아, 그래? 잠깐. 키우고 싶어. 근데 그거 없었지? 아, 여기구나.